오늘은 박해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공원의 하나인 미즈우리 파크에 왔습니다. 미즈우리 파크는 써니 공원, 즉 햇빛 공원으로 이름 뜻입니다. 2015년 티빌리시 홍수로 인해서 공원이 많이 훼손됐으나 지금은 많이 리모델링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시설도 조금이나마 좀 갖춰져 있고 이렇게 공원이 푸르름이 구름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원 전체 한 바퀴를 밑에 트랙을 돌면 약 1km 정도를 돌게 됩니다. 안에 조그만 호수도 있고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탈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보안 공사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도 최근에 들었으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면서 요가, 피트니스 클럽 운동에 대해서 다이어트가 운동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 홍수 당시 이 밑에 보이는 부분이 전부 물에 침수가 되고 동물원이 요 밑에 끝에 쪽 왼쪽에 동물원이 있는데 동물원도 완전히 다 잠겨서 곰이 시래기 위에 올라가 있고 펭귄은 이 아제르바이잔 바쿠까지 따라가고 표범이라든지 라이버 다 탈출하고 해서 위험했었습니다. 그 중에 백호가 있었는데 백호가 또 사람을 어린 아이를 물어서 죽여서 사살을 당하게 되었어서 아픈 추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부 이제 복원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왼쪽 부분, 다리 있는 쪽, 이쪽 부분이 전부 홍수에 잠겼던 지역입니다. 조지아 사람들은 참 꽃도 잘 가꾸고 아주 정원 잘합니다. 지어진 건물들은 지금 아파트들은 1960년대 지어진 건물 그리고 2000년대 지어진 건물이 다 공전하고 있습니다. 박해 지역은 이외에 2차 세계대전 승림공원이 와케파크라는 또 공원에 맡고 있습니다. 공원이 규모는 더 크고 또 위에 터틀레이크 즉 거북이 호수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공원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이제는 청정 지역이라 달팽이들도 많았습니다.
1965년서부터 67년 사이에 세워진 후르슈초프식 모듈, 저 조립식 주택들입니다. 공산당 간부들은 다 큰 저택들에 살았지만 일반 공산당원들은 이런 집에 살았습니다. 대부분이 작은 거는 30스퀘어미터 정도부터 있습니다. 약 10평. 10평 정도 남짓 방에서부터 한 200스퀘어미터, 한 60평 이런 것까지 다양한 주택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10시 정도 됐는데 오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오후 시간대 주로 여기를 많이 놀러 옵니다. 가족 단위.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최근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지금 카페를 만들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우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네요. 무지우리 파크는 박해 지역의 가장 중심 도로라고 할 수 있는 짭짜바지 대로에서 바로 내려올 수 있고요. 또 니노 라미슈빌리라는 작은 길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저 사부탈로 전적이 오래된 노덴 아파트 지역 호르시초프시 모듈이라고 있는 지역, 그 지역이 또 사부탈로입니다. 사부탈라에서도 올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지아는 공원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마켓 파크, 미주리 파크, 그 다음 뭐 알파벳 공원, 또 미술관 뒤에 미술관 공원, 그다음에 곳곳에 공산당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 시절에 당시서부터 조성된 공원들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2015년 홍수로 다 실려 내려갔다가 새로 조성된 지역이겠습니다. 저희 화장실 이런 설치도 잘하고 점점 조지아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생활을 하는데 물건들도 많이 들어오고 2010년경 까르푸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물건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집사람이랑 프라이팬이라든지 뭐 이런 그릇을 살 때 혹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사게 되면 결국 컨테이너가 들어와야 물건을 살 수 있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뭐 까르푸서부터 뭐 일본 또 펜시 파는 미니소 아주 다양하게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문제는 또 이호서라고 들어와 있는데 그게 중국 보냈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라 그래서 아주 저가에 싸게 팔고 있습니다. 정부를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될 텐데 한국 물건 뭐 싸게 나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대부분 그 이호소라는 곳에서 판매를 또 합니다. 사부탈